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한국 시각으로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하루 유동 인구 200만 명의 이스탄불 시내가 흥겨운 화물놀이 소리로 들썩입니다. 불국사의 형상을 본뜬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주재관인 한국문화관 개관을 앞두고 펼쳐진 식전 공연에 몰려든 인파는 천여 명. 형제의 나라 한국 문화를 감상하기 위해 한 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국문화관에는 실크로드를 따라 이어진 양국의 인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신비함 등을 최첨단 IT 기술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It's really beautiful and all people can see Korean culture, traditional customs. 엑스포의 역사적인 개막을 한국의 소리로 축하하고 실크로드의 동서 종착지인 터키와 한국을 1500여 년 만에 소리로 다시 잇습니다. 사바 라디오단 duyduk böyle bir organizasyon olduğunu. Boş günümüzdü ama muhteşemdi. İyi ki gelmişiz. Fevkalade. Kapanışa da geleceğiz inşallah.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선 박범훈 지휘자와 국보급 명장 안숙선,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등 국악계 거장들이 총출동해 이스탄불을 한국의 소리로 물들였습니다. 저희가 터키 악기를 위한 협주곡도 하고 또 터키의 우스크 달라를 우리 국악 관현악으로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도 하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음악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각종 공연과 전시가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